반갑습니다. 무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입니다. 외곽에는 니맨 23화 2부 시작합니다. 예스! 저는 어떻게 시작을 해볼 거냐면요. 1부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외곽에 인디맨 한화 한화에 네. 재생시간 인플레이션이 너무 좀 과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초반에는 좀 약간 망했다 싶은 막 17분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지금 막 49분, 50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그 포만감이 세가지고 그거 이제 완주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힘들 것 같다. 아,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살짝 우리 자체도 약간 좀 타임을 좀 줄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왔습니다. 네, 좋아요. 가볍게 해야 돼. 네. 어떤 주제를 얘기할 거냐면요. 이 주제를 가져온 경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둘이 이 웨디맨을 녹화할 때를 제외하면 대화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거 웨디맨 하기 한 이후로 더 없어졌죠. 여기서 말을 다 해버리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뭐 안부나 안부를 제외하고도 어떤 그냥 대화를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전 스타일이고 네. 그러세요? 어떠세요? 저도 그렇죠. 제가 하진 않고 뭐 연락이 오면 그냥 하는 정도? 아, 뭐 그래서 스몰톡 같은 걸 딱히 안 하고 우리가 뭐 술을 먹고 뭐 다른 경우에서 만나서 술을 먹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토픽을 가지고 막 이걸 갖고 노는 걸 좋아하지 막 대화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새끼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위클리 말고 요새 뭐 하는지. 요새 뭐 하는지. 그 넷플 보면은 요새 넷플 모범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그 한창 그걸로 했었죠. 네, 그래서 억지 유행어 썼었어요. 네. 그래서 요새 니네 뭐함? 그래서 약간 위클리 말고 평소에 뭘 하는지 뭐 아니면 뭐 앨범 준비나 뭐 계획된 것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현황 보고 같이 앨범 뭐 자주 가라 어프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얘기해 보고요. 네. 근데 그 위클리랑 해보겠습니다. 다를 게 있나? 위클리는 약간 좀 재밌는 얘기를 풀잖아요. 사건 위주로 풀잖아요. 그죠? 아, 재미없는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아. 재미없는 그 일상적인 얘기. 아, 재미는 컨트롤 Z 몇 번 눌렀고. 재미는 이제 똥요리 열심히 섞어 보고. 네. 그거 말하기 전에 뭐 그냥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 뭐 바쁘셨던 경험이나.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 얘기 쭉 하면서 해 보려고. 좋아요, 좋아요. 제가 지난주 2부에도 바쁘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때문에 바빴냐면 제가 지난 주말 2부 네.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오늘도 하셨죠? 아, 지금 오늘 녹화 늦은 거 말고요. 하루를 늦게 업로드를 해버렸잖아요. 아, 네네. 아,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지각 설명회도 좀 해야 되고요. 아, 뭐 그거 한번 해봅시다. 네. 그 뭐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올렸어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테지만 뭐 숙취에 의해서 네네. 좀 늦어졌죠. 네. 근데 그 커뮤니티 글마저도 형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떠넘기셨어요. 아, 재밌게 잘 올려봐 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게 잘 올리셨잖아요. 뭐 재밌을 게 있나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저희 영상 본편보다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아, 그 욕하려고 돌 던지려고. 네. 네. 아, 그 지난 주말에 저희 유이 씨랑 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 네. 거기에 팝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계속 바빴어요. 의류장 네, 그렇죠. 하시는 거죠? 의류 브랜드 팝업이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네. 이게 둘이 살 일이 아니거든요. 업무량이. 네. 근데 약간 급하게 좀 진행하다 보니 거의 몸을 갈아 넣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전날 우리가 술을 야무지게 때리고 네. 제 숙취가 너무 심해서 막 새벽에 막 취한 상태로 편집을 좀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하고 커뮤니티 업로드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금토일 이렇게 팝업을 했는데요. 네. 웨디맨을 보고 계시다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잠깐 보였고. 그리고 커뮤니티 탭 그 글 보고 빨리 올리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음주적 사고. 네. 사페비키시는 네. 분들 계셨고. 빨리 올려주세요. 분들도 계셨고. 너 뭐 아픈 건 모르겠고. 그리고 너 여기서 지금 바쁜 거 난 모르겠고. 일단 올려. 아무튼 그게 끝나고 그래서 원래는 아마 형도 그렇지만 금요일 7시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계셨겠죠? 목요일 7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목요일 7시에 못 올렸으니까. 아, 맞습니다. 네. 7시에 올리겠거냐 하셨겠지만 네. 전 도저히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았고 생각해보니 커뮤니티에 내일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나? 내일 7시라고는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겁하게? 네. 본인과의 타협을. 네. 심지어 근데 그 업로드 그 속도, 아니 업로드 그 시간 때문에
그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12시 지나서. 아니요. 아, 아닌가요? 51분에 올라갔어요. 아,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못 봤네. 네. 11시 51분에 올라갔고, 겨우겨우 어떻게 올렸죠. 혹시 조마조마 했나요? 올라갈 때? 그럼요. 빨리, 힘내라. 제가 11시 10분에 인코딩을 다 끝냈는데, 처리가 안 돼가지고. 발 동동 구르면서. 네. 아, 되게 그래서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제가 막 감기나 아픈 게 아니면 평소에 두통 같은 게 있어본 적이 없는데 네. 거의 3일 내내 두통을 달고 술을 적당히 드세요. 많이 아, 먹어. 그래야죠. 아무튼 팝업은 뭐 잘 되셨고. 네. 성황리에 어떻게 마무리가 잘 돼서 바쁜 건 좀 많이 끝났나 보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나 오늘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7시에 일본에 가야 됩니다. 어? 바로? 네. 네. 제가 바로 또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돼서 예. 바쁜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좀 차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그 뭐야 의류 브랜드 때문에 가시는 거죠? 그렇죠. 뭐 겸사겸사해서 가는 건데 제가 이걸 어제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건 안 된다. 아, 여자친구한테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네. 지금 가 계세요. 지금 일본에 가 계신데. 일본에 가 있고. 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됐길래 그게? 어떻게 됐길래 내일 와가 됩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서 못할 것 같아. 아.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혼자 유유자적하게 영화도 좀 보고 챌린저스도 좀 보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좀 보고 이럴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뭐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건 아니다 막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했는데 그렇게 토로했으나 제가 보통 그렇게 토로를 하면 바로 그냥 수긍을 하세요. 되게 풀이 죽은 모습으로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씨 알았어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따 또 가야 됩니다. 이거 촬영 끝나면 바로 출발을 또 해야 됩니다. 바로 가야겠네요. 네. 한 시간을 또 늦으셔가지고 급하게 하고 빨리 인천공항 가야겠네요. 네. 이미 그 전적이 70만 원의 전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빨리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아, 네. 그래요. 바쁠 수 있지 뭐. 바쁘면 또 늦을 수도 있고. 몸을 그러니까 쉴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음식. 사업도 좋지만 몸 생각하셔야죠. 일본 어디 가시나요? 이번에 교토 갑니다. 교토. 저번에 아버지랑 교토 갔을 때는 제가 가이드의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잘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좀 약간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뭐 간 김에 뭐. 좀 놀다 오세요. 그럼 되지 뭐. 아, 계속 이게... 우울하다. 저는 다다음 달에 거기 갑니다. 어디요? 치앙마이 갑니다. 아 그래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이미. 몇 박이나 가세요? 뭐 일주일 갈 것 같은데 비행기표를 끊고 보니까 여권이 6개월 미만이더라고요. 여권을 갱신하려고 이제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지하철 찍는 거 아시죠? 네네. 거기서 항상 찍는데 보니까 핸드폰 요새 카메라 잘 나오잖아요. 이걸로 한번 찍어볼까? 이제 뭐 눕기 따기도 되니까 찍어봤는데 셀카를 제가 이렇게 안 찍다 보니까 저 오랜만에 한번 찍어봤거든요. 좆 같은 거예요. 제가 뭐 얼굴을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오랜만에 내 얼굴을 보니까 좆 같은 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거기 이제 지하철 네. 그 1인 부스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나왔죠. 뭐 못생긴 건 뭐 동일한데 그래도 그거는 계속 내가 쓰던 거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얼굴 이제 하고 왔죠. 찍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여권 그 검사하시는 분 신청 받아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 근데 이게 뭐 이물질 같은 게 좀 묻어있다. 그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좀 있었나 봐요. 화질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네. 하니까 좀. 아 근데 뭐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아니래. 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진행하실 거면 하셔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나 봐요. 아 요새. 요새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좀 어디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막 보정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질도 좀 안 좋고 이거 이렇게 써도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의심스러워하면서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이거 쓸 거냐? 이거 괜찮아? 그래서 여권 뭐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 사람이 나만 보는데 뭐가 있나? 그냥 써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보정이 된 카메라의 얼굴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실제로 많대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보정뿐만 아니더라도 카메라가 원래 다 왜곡된 거고 다 모든 카메라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얼굴이 다 따로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보통 제 얼굴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은 입장이었지만 오랜만에 찍은 셀카에 무너져 버리는 33세 홍크의 모습이 있었다.
느낌에 유머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섞어봤고요. 노력을 느꼈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바빴고 형 얘기할 거 없어? 내 얘기할 게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종종 얘기하시잖아요. 뭐 외주나 그림 그리는 것들. 네. 재밌는 그게 없는데 그냥 아, 일입니다. 일. 아 그래요? 일이라 뭐 그냥 할 게 없죠. 아 그러니까 앨범 작업도 제 일이고. 그래서 일은 사실 재미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뭐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얘기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작업 얘기 뭐 진전. 아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울하지 않게 좀 받아보세요. 감을 잡았다 싶으면 또 도망가고. 잡았다 싶으면 도망가고 이런 게 이제 반복돼가지고. 근데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더 디벨롭 되고 이런 작업물이 결과적으로는 나오는 거겠죠. 그 이제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예 시기는 그냥 불투명한가요? 아 올해는 꼭 내고 싶은데 네. 아, 사실 그게 있었어요. 제가 두 달 뒤에 치앙마이에 놀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믹스 전까지는 완성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목표를 잡잖아요 이런 식으로. 듀데이트를 잡아놓으면 네. 거기에 맞게 합니다 보통 다. 모든 작업이 그게 이제 나의 생각하는 퀄리티랑 맞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또 맞는가 하면 또 그것도 잘 몰라서 약간 하긴 하는데 그냥 앨범 그냥 어느 정도 해서 딱 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곱씹고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네요. 막상 또 안 되죠 그렇게. 아무튼 노력 중입니다. 뭐 곡은 다 있어요. 그 편곡 과정에 지금 그 헝클어지는 것. 아무튼 좀 재밌는 그게 나올 겁니다. 저 안 들어보셨죠? 저 작업하는 네. 거. 한 12곡 되는데 다 좀 재밌어요 곡들이. 나중에 들려주세요. 네.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럼 그거 전에는 뭐 발매 계획은 딱히 없으신 거죠? 네. 근데 올해는 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순 없죠. 앨범 만든 지 한 2년 됐는데 싱글만 내고 앨범으로 내는 게 맞을까요? 정규 앨범으로. 근데 이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보통 하시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보통 그런 식이 되죠. 네. 아, 전 정규는 엄두가 안 나고 사실. 멋있다고 생각 당연히 하는데 요새 뭐 정규 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저는 그 발매하려던 게 있었는데 네. 김박재재한테 노래를 하나 갈취를 하나 했어요. 내놔라 이거 내가 하겠다. 근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좀 안 붙는 거야. 이거 제가 좀 한 몇 달을 졸라가지고 받아냈는데 막상 이게 안 붙어서 그런 곡들이 있죠. 네. 그래서 재현이가 왜 그거 안 내냐 뭐라 하더라고요. 이번에 작업은 다 끝났어요? 녹음이랑? 네 한 세네 버전이 있는데 다 끝났는데요.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때 있죠. 빨리 내라 나 미국 가기 전에 빨리 내라. 네. 그래서 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자기 치앙마이 갔다 오면 지금 치앙마이에 있거든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래퍼분의 피처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좀 실험적인 랩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벌스 2를 맡기 주신 거죠. 장르가 거의 그 개퍼 엄청 하드 스타일 엄청 빡센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거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시라 제가 쓰겠다 해서 가사까지 다 썼어요. 근데 녹음해보니까 존나 안 붙는 거예요 이게. 존나 어색해. 그래서 죄송하게 됐다. 미안하다. 근데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고 됐죠. 그분 것도 이제 나올 때가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쪽팔리고 패배감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주 씨가 그냥 가져가서였던 거지만 네. 이제 피처링은 약간 네. 좀 겨루기 하는 방식이 좀 있거든요.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족밥 취급을 내가 한 거잖아. 내가 그렇죠. 졌다는 걸 아니까 이게 내 곡한테 진 거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꼬랑지 말리고 이제 좀 쪽팔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와중에 또 바빴던 게 제가 요새 성사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밴드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두어 번 이렇게 합주를 한단 말이에요. 곡을 계속 같이 쓰고 이제 그것까지 겹쳐버리니까 이제 막 더 바빴던 거죠. 장르는 어떤 쪽으로? 느낌만 따시면? 약간 하드락? 하드락. 아직 그걸 닫아놓은 상태는 아니어서 약간 열어놓은 상태라서 지금 곡 쓰고 있으면 네. 많이 바뀌겠죠. 근데 뭐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일도 하고 계시고 네. 저도 올해 안에는 냈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제가 그 유희랑 뮤직비디오를 제가 만든 경험이 두 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더 욕심도 나고 더 잘 찍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곡을 쓰면서 동시에 비디오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왔다 갔다 하죠. 동시에 하기도 하죠. 동시에 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3D 작업도 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생각하고 콘티 짜놓고 그런 것들도 있죠. 모델링 할 거 있으면 미리 좀 해놓고 남는 시간. 근데 그것도 이제 안 써가지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비디오는 좀 최소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모르긴 하겠지만 왜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는 게 있는데 구현이 안 될 바엔 가능한 것만 비디오로 해놓고 좀 묵혀놓으면 어떨까?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좋은 구현이 될 수 있는 선에서 만들면 더 좋은 작품이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작업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져요? 아니 그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네. 일렉이라? 하루에 작업을 하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근데 이 그 레저 스포츠인 웨디맨을 진행하면서까지 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잘못 갖고 왔네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공연 좀 싫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또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반대로 또 좋아하는 게 작업이에요. 또 이렇게 곡 쓰고 곡 어떻게 만지고 소리 만지고 하는 걸 더 좋아해서 그래서 작업을 더 좋아합니다. 슬프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네. 곡이 뭐 음악이 됐든 그림이 됐든 그런 이제 예술이 나와 상호작용을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제 뗀뗀해지고 어쩔 네. 때는 이제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텐션이 떨어진 것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계획 있습니까? 그 뭐 5시간 뒤 말고요. 5시간 뒤에 있고요. 네. 7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세부 가고요. 아 세부 좋겠다. 그리고 나서 뭐 어디 한번 가죠? 아 가자고요? 네. 그래요. 저 이번 주에 그 강릉 갑니다. 아 그래요? 대학교 친구들이랑. 강릉? 네. 지금 바다 좀 추울 것 같긴 한데 어디 가볼까요? 이번에 속초 가도 되고. 근데 만만한 게 그쪽이라. 서울에서는 보통 어딜 가요? 서울에서는요? 네. 아 저는 뭐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국내 여행도 출발지가 서울일 때? 네. 어디든 가죠. 아, 근데 뭐 주로 가는 그런 스팟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서해 남해 밑에를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뭐 가기도 하죠. 주로 네, 사람들이 주로, 아 강원도로 많이 가죠. 편하게 가는 가까우니까. 게 가까우니까. 뭐 약간 그 인천이나 아니면 뭐 태안 이쪽은 약간 그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서해 쪽은 바다가 동해가 훨씬 더 예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또 서해가 또 맛이 있긴 합니다. 석양이 또 좋기 때문에 거기가 석양이 좋은데 사실 석양은 한 2시간이면 끝나니까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죠. 2시간이면 길죠. 제가 옛날에 무의도를 한번 갔었는데 무의도에서 그 좀 추운 날씨였는데 제가 또 수영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는 바다 안쪽이 안 보여요. 물안경 파도가 좀 세가지고 저랑 이제 어떤 외국인 한 명만 수영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근데 그 서해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해에서 이게 좀 파도 세고 이런 좀 뿌연 바다에서 수영하고 이러면은 기분이 좀 적적해집니다. 이게. 약간 우울하지 않아요 그쪽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게 또 맛이에요. 또 어디에 빠지기는 서해가 좋은 것 같고요. 어. 뭔가 이제 좀 내려놓고 좀 터 하고 싶으면 동해가 좋고 이런 것 같습니다. 서해 좋아하는 사람 또 서해만 가죠. 저는 이제 남해 쪽에서 살았다 보니까 전라남도다 보니까. 네. 서해랑 남해랑 거의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동해를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처음 본 데가 언제예요?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나 됐던 것 같은데 모래사장이 부드럽게 있다는 게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바다도 가보고 싶네요. 원래 바다를 갈 생각이었는데 뭐 두 달 뒤에 지양 많이 말고 그냥 그렇게 가게 됐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태국, 대만, 오키나와 이렇게 이제 새 그 옵션이 있었는데 오키나와는 이제 차 렌트를 또 해야 되고 대만은 약간 저만의 착각일 수 있지만 오판일 수도 있지만 컨텐츠가 그렇게 재밌는 게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는 제외하고 대만이랑 태국 둘 중에 고민을 좀 했었죠. 에드워드 양이 될 거냐 아니면 아피차퐁이 될 거냐 네. 이런 걸 보다가 여름이니까 그래도 좀 그 정글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해보자. 아 맞아 이것도 있네요. 제가 치앙마이 그 보면서 그게 있었습니다. 뭘 해볼까? 그러니까 그 코끼리 목욕시키는 액티비티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여기는. 외국인들 막 와서 하는 거겠죠. 네.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좀 그
가면 무조건 현타 올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코끼리한테 미안해가지고. 그 사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구글 그 리뷰 그 평점 낮은 순으로 보니까 아 윤리적으로 뭐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아름아름 수소문을 하다 보니 그래도 윤리적으로 하고 이게 팀을 좀 적게 받고 하루에 어느 정도 한 두 팀만 받고 뭐 원래는 코끼리 목욕하게끔 이렇게 사역사가 이렇게 모으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코끼리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야 되고 아. 이런 그 코스가 있더라고 액티비티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배 비쌉니다. 그러겠죠. 입장료가 두 배 비싸서 12만 원, 13만 원 하는데 13만 원이면 태국에서 월세더라고요. 아니 내가 나의 그 어떤 PC주의와 내면의 나의 PC주의와 나의 코끼리를 보고 싶다는 어떤 그 욕심 그걸 채우기 위해서 타국에 있는 코끼리를 위해 12만 원을 써야 될 건가? 코끼리 하는 대로 코끼리랑 산책하는데 12만 원 같이 있는가? 그거에 좀 고민 중입니다 지금. 아 아직 진행 중이군요. 네. 그럼 인당 12만 원 뭐 정도? 아, 근데 보통 한 두 명 할 거 아니에요? 혼자 가세요? 아니요 다섯 명 정도 있죠. 아니 아니 여행 같이 가는 인당. 아 네 두 명. 네, 여자친구랑 합니다. 고민이 될 만하네요. 24만 원이면. 아니 뭐 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아까운 거지 그냥. 그러니까 코끼리한테 미안해서 이걸 선택했다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좀 복합적이잖아 이게 아이러니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학대일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는 하는데 구글 평에서는 뭐 되게 어디서 인정도 해주고 다 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나만의 그럴 수도 있잖아 오만일 수도 있잖아 인간으로서의 오만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 중이라는 거죠 지금.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두 달 뒤에 확인해주시죠 결과는. 아, 아 네. 제가 이제 사진 딱 보여드리면서 존나 귀엽죠 이거. 아 그런 진짜 아, 그런 류의 PC적인 것들 이슈가 있을 때 정말 복합적인 감정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내 복지는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근데 그 또 모르겠습니다. 그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해외여행 가면은 동물원을 갈 때 꽤 있는데 좋은 동물원은 또 그런 배덕감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얘네들이 살만한데? 엄청 크고 막 이렇게 막 이거 망원경으로 봐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일본만 가더라도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눈이 슬프고 막 이래서 치앙마이 좋겠다. 그래서 김박재지한테 한번 리스트업 좀 해달라고 하려고요. 지금 되게 오래 있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아시다시피 그 힙스터 기질이 좀 다분하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 많은데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치앙마이가 그런 걸로 특화된 그 도시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피하려고 외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정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조심하세요. 조심해야죠. 그런데 진짜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관광객 많은 게 너무 싫은데 그렇다고 너무 또 외곽으로 빠질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거였네요. 가볍고 이런 그냥 제 투정이 됐네요. 말투도 그렇고 그래서 네. 어디 뭐 그냥 오후 3시쯤에 카페 들어가서 남자 둘이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자기 할 얘기하고 그런 느낌의 화가 됐네요. 아니 좀 얘기할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근황 얘기하고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웨디맨 하면서 항상 뭐 드는 생각이지만 저희가 또 창작자 아닙니까? 창작의 어떤 기본 메커니즘이 관찰 그리고 뭐 습득 그리고 재구성이잖아. 네. 그걸 이제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씩 토픽을 들고 오면서 주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이제 똥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뱉고 이제 창작 과정이랑 동일하단 말이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근황까지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게또 재밌는데 오늘은 또 근황 특화적으로 하게 된 거죠. 진면잡기적인 일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화도 있으니까 또뭐 새롭네요. 아, 포장을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 화가 생기니까 우리 좀 편하긴 하네요. 이런 주제에서 이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머리를 재빠르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구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니까 재밌긴 하네요. 제가 너무 치였습니다. 제가 너무 막 생각할 시간도 없고. 맞아요. 좀 쉬세요. 교토 갔다 와서 쉴 만한 그게 없나?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아무튼 방금 그게 마무리 멘트였나요? 마무리 멘트. 주제가 뭐였죠? 요즘 니네 모험. 요즘 니네 모험. 여러분들은 요새 뭐 하십니까? 제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지가 꽤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요새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 한번 적어주십시오. 이게 제 마지막입니다. 아, 마무리입니다. 뭐 하찮은 사람 같네요. 외곽의 엔디맨 23-2화 잘 들으셨죠?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